What's up? 헤파하고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은 오랜만에 이분의 단독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것 같아요. 랩비엣의 심사위원이자 프로듀서로 열심히 활동 중인 저스타티입니다. 저스타티. 오! 저스타티 유튜브 계정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어요. 버스데이 또?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이 도시라는 말이 이게 번역 프로그램마다 달라가지고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어떤 어플에는 막 스티키라고 하기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스타티 뿐만 아니라 여기 MCK, 딜린 전부 다 그 랩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래퍼들이 이 비디오에 다 모였죠. 그리고 여기 한 명이 더 있는데 링권?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모바일 게임 회사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이 비디오를 먼저 봤는데 그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의 약간 프로모션의 성격이 들어간 힙합 뮤직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가사를 어떤 분이 올려주셔서 해석을 해보니까 뭐 예전에는 최악의 생일, 외롭고 힘든 생일을 보냈다면 지금은 옆에 뭐 친구들도 있고 파티도 즐기면서 으쌰으쌰하는 약간 그런 좀 재밌는? 예, 대중적인? 그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저의 약간 무드와는 약간 맞지는 않아요. 조금 상큼하고 프레쉬하고 약간 스윗한 느낌이 있는 힙합 뮤직비디오인데 뭐 anyway 어찌됐든 비디오의 어떤 디렉팅이나 퀄리티 같은 게 되게 좋아 보여서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고 싶었습니다. 어찌됐든 저스타티, MCK, 딜린, 링권, 벌스데이토 예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오랜만에 저스타티 목소리를 진짜 오랜만에 듣네. 거의 그 코치들 그 위에 막 심사위원으로 앉아 있으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스타티나 톨리버가 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많이 좀 이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스타티나 톨리버 같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랩비엣의 어떤 프레쉬하고 재능 있는 래퍼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으니까 좀 멋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선 약간 좀 펑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일이라고 아무리 뭐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도 미적지근하고 뭔가 외로울 것 같은 생일을 보내고 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 생일상은 차려졌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들으면 약간 동요 같아. 이거 훅 파트에 그 딜린? 이게 MCK의 여자친구죠. 이분이 훅 파트에 약간 백그라운드로 들어가니까 더 좀 훅 파트가 프레쉬해지는 것 같아. 저 이렇게 저스타티의 멜로디 랩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이야. MCK. 아 나는 이 랩 플로우가 약간 적응이 안 돼. 막 스튜핏 리치맨에서 막 되게 강렬하고 막 오리지널러티 있는 걸 보다가 이렇게 뭔가 대중적인 바이브가 있는 상태에서 랩을 들으니까 아 뭔가 적응이 안 되지? 약간 하우스 파티 컨셉인 것 같아. 이 게임은 되게 유명한 게임인가요? 한국에서도 MMORPG 게임들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저는 별로 안 하거든요. 저는 굳이 한다면 뭐 GTA 같은 게임들을 좋아하지.
저기 포스라고 돼 있는 게 그 런칭된 게임이 벌써 4주년이 됐다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건가요? 아, 이 루비 좋다. 땅땅땅땅따당 하는 거 있죠. 약간 바이브만 생각하면 릴리아리 같아. 릴리아리. 사실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뭐 리액션 비디오 했던 음악들의 어떤 바이브와는 조금은 무드는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이 비디오를 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저스타티 같은 경우도 제가 좋아하는 프로듀서이자 아티스트고, MCK도 굉장히 제가 팬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MCK의 랩은 되게 스타일들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랩비에서 경연 때, 첫 경연 때 봤던 MCK 랩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중적인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막 유튜브에 Stupid Rich Man 같은 거 들어보면 와, 딴 사람 같더라고. 미쳤더라고. 너무 잘하니까 랩을. 이 여자친구라는 이 딜린이라는 래퍼도 인기가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MCK, 딜린 모두 다 랩비엣을 통해서 많이 떡상한 아티스트들이니만큼 저스타티가 발빠르게 좀 자신의 음악의 게스트로 초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저는 이 뮤직비디오 연출인데, 제가 베트남 힙합 뮤직비디오 연출력이 정말 좋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뮤직비디오 화질이나 어떤 동선, 뭐 색감, 전반적인 뭐 캐릭터들의 움직임 같은 걸 연출하는 걸 딱 보면 많이 놀라요. 퀄리티가 진짜 좋구나. Anyway, 뭐 저랑은 조금 약간 취향은 조금은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음악은 좀 재밌는 요소들, 흥미로운 요소들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